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본 거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진 않는데 본 거라고 하면은 뭐 진격의 거인도 봤고요, 뭐 짱구는 못 말려도 봤고, 도라에몽, 키트네트 대백과 뭐 이런 것만 봤어요. 어릴 때 뭐 이 정도밖에 안 봤는데, 근데 이 애니메이션들의 공통점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상당히 애니메이션 강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일까요? 네, 일본인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우호적이고 좋아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되는데요, 60년 전으로 가봅시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패전국인 일본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어요. 미국이 주요 도시를 다 폭탄을 뿌려놔가지고 기반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진인데요,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이란 나라가 엄청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그러던 중 데츠카 오사무라는 사람이 1952년에 아톰이라는 만화를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아톰 맞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대인기를 끌더니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퍼져요. 수출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게 대박이 터져요. 와, 대박. 진짜 대박이 터집니다. 근데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패전국이어가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진짜 우리 다 못하나봐. 진짜 전쟁도 지고 진짜 어떻게 이거.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마침 아톰의 흥행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군수품을 막 한국에다 팔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톰으로 시작된 스노우볼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이죠. 아톰의 흥행 덕분에 침체된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니까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만화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어지고 만화 시장에 투자되는 돈도 꽤 늘게 됩니다. 물론 만화를 사서 읽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대학에서 어? 망가가 너 어떤 데나 됐어? 하이 이러면서 애니메이션과를 막 설치해요. 인재들은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톰을 만든 데츠카 오사무의 활약으로 만화 산업에 대한 기반이 다져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8-90년대 때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한 많은 인재들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만화 시장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시장은 8-90년대 때 최전성기를 찍습니다. 그때 나온 게 어떤 거냐면요, 에반게리온, 원피스, 조조의 기묘한 모험, 북두의 건, 슬램덩크, 유유백서, 유희왕, 나루토, 호스트 바둑왕 같은 어마어마한 만화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네, 뭐 현재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침체기라는 평이 높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가 큰데요. 아, 근데 뭐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건 봐서는 상당히 팬덤 문화가 일본 깊숙이 박혀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